자, 다음 마지막 안건입니다. 아, 좋아요. 드디어 마지막 안건이에요. 되게 지치셨나봐요. 우린 재밌었는데. 아니, 저는 토론도 못하잖아요. 그니까요. 예, 그래서 마지막 안건은 되게 다들 공감하시기 편한.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여상형이 제일 많이 공감할 법한 속담인데. 야, 빌드업 하지 마.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빌드업 하지 마.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 뜻 뭔지 아시죠? 네, 알죠.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친구에게. 동의한다. 비동의한다. 동의. 오, 요거는 삽동의. 다 동의하시네요. 저 삽동의. 먼저 해도 될까요? 네, 먼저 하세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의 제1장본인이시잖아요. 그의 친구를 맡고 있습니다. 자, 전 이 자리를 빌어서. 빌어주세요. 8이네요. 정파리 씨. 저는 사실 까비 이 KQ 엔터테인먼트 우리 여상 씨 다들 아시다시피 전 여상 씨 하나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기 싫었는데 여상형 하나 보고 들어온 느낌? 그게 아니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진짜로. 근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저는 진짜로 여상이 따라 왔더니 여긴 강남도 아닙니다. 할리우드? 할리우드? 욕했다. 욕했다. 입모양 보셨어요? 욕했다. 찍고 있지.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 지금 베버리 힐즈에 와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최고의 친구들, 형, 동생을 만났고, 저는 진짜 관짝에 들어가기 전까지 제 인생 최고의 자본. 자본이에요? 자본. 말이 좀 워딩이 거슬리네요, 자본은 약간. 저는 진짜 자본이고, 아, 프렌드이자 이 브라더이고. 됐으니까 여상 씨 얘기 좀 들어보죠.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제 얘기 좀 적혀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우영 씨 그런 얘기죠. 우영 씨가 해놓은 업적들이 너무 많아요. 긍정아 출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지금 저의 그거는 여상 씨를 따라왔더니 베버리 힐즈에 와 있다. 아, 지금 미리 내 밑밥 깔아놨네요. 이거 약간 입장 발표문 같다, 이거 약간. 아니, 잠깐만! 울지 마! 정수였던 거야. 나 한마디밖에. 근데 나 진짜 너가. 아, 원래 가해자는 말이 없습니다. 아니, 나 한마디밖에. 너가 지금 여기서 하는 말, 너의 진심은 나 알아들을게, 알았지?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갔다. 라는 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울지 마. 제 어릴 적 학창 시절에는 온통 다 공부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이런 말까지 들어봤어요. 너는 얼굴이 아니면 죽었을 거다. 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랬던 제가 17살 때부터 인연이 시작되었죠. 그 실명은 이름을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연습실 방 안에 있을 때 처음 봤을 때 저 그 표정. 너가 으르렁이냐라고 너가 으르렁이냐라고 하면서 봤던 그 표정과 네 말은 아직도 인상이 깊네요. 하지만 그 친구한테 고마운 것도 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이 세상 물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고 가장 많이 변한 게 뭐죠? 제 성격이요. 네. 어떻게 변했어요? 원래 안 했던 것도 말하게 되고 네, 안 했던 행동도 하게 되고 물들었네요. 정말 이 친구한테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저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그 친구를 만난 걸 혹시 후회하시나요? 옆에 친구로 둔 걸 후회하시나요? 절대 후회 안 합니다. 그 후회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근데, 정말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왜 그 친구를 이곳으로 끌어들여왔죠? 굳이? 굳이 아니에요. 굳이? 아시죠? 정말 죄송한데 저 여기서 하나 체크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여상 씨, 그때 당시에 네네. 우영 씨가 우리 회사 오디션을 본다고 하셨을 때 네네. 얼마나 진심으로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를 바라셨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때 당시에 우리 멤버들이 이제 마지막 데뷔를 뽑는 시점에서 이미 픽스가 돼 있었죠, 멤버가. 우영이가 이제 오디션을 본다는 말 듣고 맞아. 이게 멤버들한테 대놓고 막 우리 우영이 오디션 보고 들어온대 라는 말 하기가 좀 눈치가 좀 보였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네. 들어와라가 아니라 근데 좀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애매할 수 있다 했었어. 야, 갔더니 기봉 딱 들어가니까 기봉중이 야 일로 와봐. 누가 짤 못했어. 기봉중! 기봉중이 딱 해가지고 야 일로 와봐. 나 얼마나 착해. 일로 와봐. 야 내가 그랬다고? 야 일로 와봐. 내가 그랬다고? 야 엎드려. 해가지고 바로 오자마자 이거 엎드려 맞고
야, 하나면 정신 하나 둘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기억 안 나, 사람 기억 안 나? 기억 나지. 그치.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아 근데 여상 씨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여상 씨한테 물어봤어요. 아 우영이는 어떤 친구냐.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그것도 사실 이 마지막 그 시점에 형이 그 질문을 했을 때 마냥 막 해맑게 얘기하기가 좀 그랬습니다. 아 그럼 진심으로 반가워하셨나요? 우영 씨가 들은? 네 근데 전 속으로는 솔직히 많이 반가워했습니다. 네 저도 할 말 있긴 해요. 당신 제일 싫어졌잖아요 나 들어왔을 때. 그래 나 아니야 얘야 얘. 아 맞아 수치해 송민기가 이거 다 알아요. 저 딱 한 개만 얘기할게요. 아 예예 예. 네. 저 잠깐 나가도 돼요? 영상이 발언권 끝이야? 저 발언권 여기서 끝났나요? 아 얘기할래 좀 더? 아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하겠습니다. 아, 마무리요. 네. 거기 살 수.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영이가 들어왔을 때 우리 멤버들이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처음에는 싫어하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우영이를 좋아하게 될 거라는 걸 저는 맞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2주가 안 걸렸습니다. 우영 씨를 받아들이는 제가 말했잖아요. 2주 오히려 까불 수도 있다고 형들한테 까불 수도 있다고 제가. 아니야 너가 그랬어. 처음에는 좋을 수도 있어요. 친해지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아 맞아 네. 친해지기 힘들잖아요. 힘드네요. 근데 그때 그 여성이 말한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었어. 그러니까요. 저는 근데 저는 진짜 제 인생에서 최고의 운은 여기 멤버들 만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하여튼 여성 씨 감사합니다. 우영 씨를 듣고 와줘서. 네네 네, 감사합니다. 내가 딱 짧게 칠게. 나 하고 싶어. 머리에 짧게 치긴 했다 내가. 저도 친구 따라 KQ 왔기 때문에. 아 맞네 여기도 친구 따라 KQ 왔네. 저는 속아서 왔어요. 뭘 속아. 친구 한 명이랑 중학교 3학년 때 알고 있었는데 아 같이 오디션을 봤어요. 그 부사장님한테 보고 뽑히고 저는 좀 더 늦게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회사를. 그죠. 많이 늦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연습 시간이 안정해져 있다. 우리는 좀 아니, 프리하게 한다. 아니 근데 진짜 없었어요 그때. 아니 그게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거짓말은 아니야. 네가 그때는 없었어. 너가 들어와서 생긴 거야. 너가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인원이 많아지니까. 그럼 너 시발점이네. 만들어야겠다 한 거야. 어쨌든. 근데 지금 왜 한 12번째 얘기하지만 그러고서 오자마자 지각하셨잖아요 다음날. 아하. 일정표가 있으면 뭐해 지각을 하는데. 들어와. 지각까지 했어? 야 들어와. 야 넌 나 없었으면 지금. 아유. 근데 이 와중 전 비동입니다. 예 산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빨리 빠르게. 어. 저 멤버들 중에 유일하게 비동입니다. 왜냐 친구 따라 강남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너 갔잖아. 아 선아 너 우리 역선 연습 때 갔잖아. 강남 뭐 어디죠? 강남이 어디냐고요? 야 우리 역삼동 연습실이었어. 맞아 역삼동이 강남이야. 그거 강남인가요? 까비. 아 저 민기 철인상 썰 있습니다. 제가 아니 갑자기 이렇게 다 개하는 거야. 제가 처음 연습실을 갔을 때 고마웠던 사람과 서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풍로전이야 이제? 고마웠던 사람은 바로 윤호예요. 딱 연습실 이제 가가지고 이제 그 초인종을 눌렀는데 막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해맑게 들어오라고 열어줬습니다. 윤호였어요. 윤호가 이제 막 저 이제 긴장하고 있으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막 서로 좋아하는 뭐 댄서 얘기도 하고. 와 우리 윤호 천사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나한테도 그랬어. 아니 처음에 나랑 돈가스 먹었는데? 아니 그 전에 연습실 아이 갔을 때. 아 오케이. 그 전에 나를 제일 먼저 갔어. 그러다가 멤버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홍준영이 같이 막 밥 먹자 그러고 해가지고 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민기가 딱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옆에 앉아 있었는데 민기가 막 이렇게 이어폰 꽂고 이렇게 들어오더니 저를 쓱 보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무서웠어요. 뭐지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민기가 이어폰을 딱 벗더니 제가 앉아 있는 책상 쪽에 이어폰을 휙 던지는 거예요. 휙 던지는 거예요. 와. 그때 약간 질풍노도의 시. 저 그래서 이게 바로 연습생 견제인가 하고 되게 서운했던 그런 추억이 생각이 나네요. 저 이 자리에서 폭로하나 하겠습니다. 뭔데? 때는 마침 내 연습생 때 길거리에서 춤을 열심히 추던 시절. 아 그거는 좀 창피하긴 했어. 근데 민기가 했던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뭐야, 남습니다. 민이 이렇게 여기서 춤추니 춤 잘 추는 줄 알지. 오. 근데 민기가 그건 좀 잘했다. 그럼 오늘 송민기 어록 인간보다 돈이 먼저다. 그리고 들어와서 이어폰을 내던지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길거리 춤추면 네가 춤 그렇게 잘 추는 줄 알지. 아 근데 그 여상이한테 진짜 미안해. 아 여상이랑
얘는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알려줬어요. 아 근데 그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얘는 춤만 추면 잘 출 것 같다 해서 제가 아침 얘 9시에 출근해가지고 저 원래 지각하는데 9시 와가지고 맨날 원래 지각하는데 알려주고 춤 지각이 당연한 거야?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네 고마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들어갈게요. 고마워하니까 이런 데서 그냥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뭐 민기가 나쁜 사람이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사실 저는 정말 민기랑 윤호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제가 아무것도 아니던 시절부터 기본기, 루틴 이런 걸 다 가르쳐줬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연습생 생활을 오래 해서 그 정을 안 줬어요. 야 이럴 거면 호프집 한 번 더 가. 그래 호프집 그래, 술 한 잔 더 하자. 그러니까 저만 지금 여기에서 연습생 때 쓰레기 같은 거 그래도 우리는 친구 따라 강남 갈 그런 뭔가 그런 친구들이 없어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다 착하잖아 그래도. 네, 여러분 어린 여러분 그 친구들 잘 사귀어야 됩니다. 그건 진짜 맞아. 오늘 2023 속담을 다시금 개정하네요. 마지막까지 말 조심해요. 그러니까요. 이 풀릴 때 됐는데 이제. 이게 살짝 달라갖고 어딜 보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프리스타일을 프리 너 프리스타일 네, 랩해도 돼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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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무도 없었지. 그러니까. 너 10분 동안 혼자 토크해라. 야 화장실 급해 빨리 끝내.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 2023년 속담 계정을 마쳤는데요. 모두 네, 좋은 의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으로 새 시대에 걸맞는 2023년 속담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지금까지 어땠는지 속담 계정 2023년을 위한 속담 계정을 마쳤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번 궁금하네요. 대표로 한 두 분 정도 소감 너 하나 너 하세요. 잘 쳤습니다. 오케이 다음. 딱 이 말이 생각납니다.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럼요. 아, 네. 그렇죠. 너무 나쁜 말들은 그럼요. 부탁드릴게요. 네 이거 오늘 나오고 나면 여러 사람이 이제 천장빛을 갚아야 될 것 같은데 열심히 갚으시길 바랄게요. 네 또 있습니까 소감? 저요! 네. 재밌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가 명언연합회 아닙니까? 네. 그리고 제가 명언연합회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명언연합회 회장답게 여러분들에게 덕담 한마디. 네, 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정말 뭐 자본주의 얘기, 친구 얘기, 뭐 가족 얘기 뭐 엄청 많이 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자기 자신을 챙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제일 먼저 가꾸고 챙겨야 옆에 있는 사람도 챙기는 거고 자기 통장에 있는 돈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이게 왜 나와요?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너 여기에 있으면서 계속 그 생각을 하고 싶은 말이 많았어. 자기 자신을 잘 가꾸고 지켜야 내 인간관계 이런 박쳐버리자. 뒤박쳐버리자. 내 통장 잔고 Love myself. 야, family, love myself. 끝나고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밥 먹어볼까요? 밥 먹어볼까요? 그러니 술 한잔 하러 가지. 술 한잔 하러 갈까? 다들 쌈밥 좋지. 쌈밥 좋지. 자기 자신을 가꾸세요. 쌈밥. 자기 자신을 잘 가꾸십시오. 쌈밥. 가자. 가자. 5년 차를 넘어가는 지금 최고의 회사 KQ의 리브랜딩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해외분들이 ATZ를 많이 할까요? KQ를 많이 할까요? ATZ를 많이 알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ATZ가 더 크게 들어가야 된다. 저런 회의실도 없는 회사가 있다. 회의실이 없었던 적도 있었는데 뭘 화사하기까지 바라냐? 지금 그 얘기신 거예요? 야 이 다 배은망덕한 놈들. 야 내가 언제 이어폰을 그렇게 던졌냐. 던졌냐? 너 귀여운 왜곡이야 그거. 귀여워. 야 이어폰 던진 적 없어 내가. 야 수경 엎드려. 이렇게 엎드리는 게 맞아? 맞아. 엎드려. 하나 둘 셋. 됐어.